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오늘 와타나베 교수님을 모시고 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와타나베 교수님께서 이 동해안, 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일들을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을 잘 알려주었는데 오늘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상한 일들, 그 사람들이, 애청자들이 많이 좋아하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소식 가져오셨는지,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소식이 있대요. 김정은. 최근에 김정은에 대한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진 보니까 살 빠졌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살 나왔죠. 빠졌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안색이 좀 안 좋게 나온 사진도 있고, 살이 뭐 빠졌다. 뭐 시계줄이 뭐 이렇게 시계줄이 많이 남는다. 남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살이 쳤다가 갑자기 빠지는 병이 당뇨병이 그렇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당뇨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걸병이라 그래서 엄청 많이 먹는 그 무슨 당뇨병이 있어요. 그 당뇨병은 살이 계속 빠져요. 근데 지금 말라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인지 병인지 막 그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강 불안 때문에 1월 달에 당대회에서 제1석이라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북한은 절대로 제2인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인데 그 2인자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뭔가 수상하다. 뭔가 불안감의 표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기사는 아사히 신문 기자의 기사입니다. 아사히 신문. 아사히 아사히 신문을 신문은 북한하고 좀 친한 매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한겨레나 정말 경향신문처럼 그렇죠. 좌파 언론이고 언론으로 또 김일성하고도 옛날에 만나고. 마이니치 신문하고 아사히 신문하고 그때 우리가 북한에 살을 때 김일성을 만나서 이렇게 대담도 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이기는 하지만 그 정보 그러니까 취재를 굉장히 신중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는 안 나온 그 내용도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요. 제목이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 마키노 요시히로 그러니까 외교 기자님. 전문 기자입니다. 제목은 김정은은 독재자라는 것은 환상이었다. 김정은 독재자는 환상이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김씨 완조의 변질이라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북한 결론 또 말씀드리면 북한 엘리트 간부들이 김정은을 자지우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김일성 뭐 절대적이잖아요. 김일성 시대 그리고 저기 김정 그 김정 어, 그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시대까지는 아주 절대적인 권력으로 독재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갖고 있더라도 그런 카리스마라든가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김정은은 절대적인 독재자가 아니게 되었다. 조선노동당이 1월 달에 개최한
제8회 낭태회에서 그 제1석이 버스트를 신설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 그러니까 제1석이는 총석이의 대리인이다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를 절대 뜨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사태다. 1석이가 누구죠, 지금? 그, 김여정이죠. 김여정, 그러니까 뭐, 백두 혈통으로서는 김여정이지만, 북한 사회도 그, 아직 나이도 어린 그 김여정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들었고 여기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인물이 네, 여정이 네, 아니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녹제자라는 게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사소한 것까지 집안집안마다 다녀서 이거는 이렇게 났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때, 아, 그 이런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뭐 그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그 시작했던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산 갈마 그리고 삼지연 상황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료 이게 원자재가 네네. 다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원자재가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네. 할 수가 없죠. 네. 아무리 자력갱생이라고는 하지만 네. 자력갱생이라는 게 뭐 있어야 그것도 자력갱생을 하지. 네. 네. 그런 부분에서 간부들이 시선 네. 아, 김정은에 대한 그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네. 뭐, 네. 저희들이 이제 네. 접한 정보로서는 북한에서 네. 김정은 시대에는 간부들이 서로 사표를 내는 사표를 많이 내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정은이가 할 수 없는 거를 막 자꾸 하라고 그러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막 처벌을 너무 가혹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독재자가 맞죠. 네. 그러니까 막 처형하고 막 이렇게 네네. 하니까 사람들이 간부를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네. 막 이렇게. 사표를 많이 내. 네.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위험. 그렇죠. 네. 그래서 김정은하고 가까이 있는 거를 좀 네. 그 경계하는. 네. 네. 그 이 기사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2018년 4월에 그 판문점에서 그러니까 도보다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단둘이 그 대화를 네, 나누었는데. 네, 네. 그때 그 앉아서 이야기했을 때 1년 내에 비핵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른 데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근데 그 거짓말을 했겠죠. 그 진짜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 거짓은 믿지 않아요. 네. 했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을 했겠죠. 그 하여튼 이 기자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그 미국 정부도 그 당시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 때 그 사전 협의를 담당했던 그 최선희 외무 차관이 그 정은 씨에게 부상. 네네 그 정은 씨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최선희가 네네. 김정은에게 네네. 정확한 정보를 주지를 않았다.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 김정은이의 능력을 좀 약본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아마 외교 그 최고의 외교 전문가 아닙니까? 최선이 하면은 최고 그 북한에서는 그런 자신의 판단으로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는 많은 그 서명하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알리면 좀 곤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알리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네, 여기서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북한 엘리트들이 그 정은 씨에게
그 미국 측에 양보하지 않도록 압력을 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회담 때 상당히 그 정은 씨의 표정이 굉장히 좀 뭔가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트럼프에게 마음을 연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간부들에게는 굉장히 처마처마하지 않았을까요? 그 협상 양보를 해서 트럼프의 조건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간부들은 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권력과 지위가 만약에 북한 사회에 큰 변화가 왔을 때는 그 인권 문제라든가 인도적인 문제에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간부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정은 씨를 이렇게 조종한 것 같은 그런 그 장면이 보인다. 그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극영 메디아가 사용하는 말투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그 당회의에 출석했을 때 그 회의를 사회화시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6월 7일, 8월 13일 그 당 전지국 회의 그리고 7월 2일에 당 전지국 대회의에서 사용했던 그 영어가 회의를 운영하셨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달도 조선중앙통신이 6월 4일 날에 열린 그 당 전지국 회의에서 김정은 동지가 회의를 사회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지도하셨다 항상 지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약간 그 사회라든가 응용이라든가 그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 독재 그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뭐 여기서는 지적하고 있고요. 창피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글쎄요. 네. 뭐 한국 국정원에서도 8월 20일 날에 그 저기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브리핑 할 때 정은 씨가 경제나 군사에서 그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그 발표를 공식 발표를 했는데 그 의임통치라는 것도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죠. 네. 그렇게 지금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뭐 탈북한 그 전 그 노동당 간부도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 농지 그러니까 그 뭔가 이익이라든가 이익을 벗어난 차원에서 죽어도 목숨을 바쳐서 돕겠다는 그런 논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에게는 그런 그 부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서도 지키겠다는 그런 그 부하들이 있었는데 김정은이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김여정밖에.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되고 그 기대를 모든 기대를 걸었던 그 미북 정상회담 결과도 없었고 여기서 잘 되면은 지금 그 제재가 완화되고 경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걸었는데 갈수록 그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네, 그런 것을 보고 신뢰가 점점 또 그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김정은 씨가 그런 간부들을 그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김정은 씨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백두혈통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간부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백두혈통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두혈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젊은 얼굴마다 할까요? 그런 필요해서 그 지키고 있다. 필요하니까 이렇게 멋있는 척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층들이 그런 북한의 정책이라든가 결정하는데 결정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완벽한 독재 체제 옛날처럼 완벽한 독재 체제는 이미 아닌 것 같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국경 폐쇄를 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간부들의 생활까지도 뭐 군 내부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간부들. 근데 그런 걸 보면 네네.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간부들이 자기네가 어려워지는데 국경 폐쇄를 하라고 김정은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김정은은 독재자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볼 때 비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지금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네. 맞는데 간부들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고 하지만 김정은이는 언제 어떻게 발작을 할지 모르는 그런 아무나 처형하고 자기 형도 죽이고 제 고모부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독재자는 맞아요. 맞는데 그 독재를 편다 그래서 그 모든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도 독재의 수위는 훨씬 높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훨씬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김정은이가. 그리고 김정은이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라는 김일성의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한 40년 동안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친정 세력을 구축을 했지만 김정은이는 그런 걸 구축할 시간이 없이 아버지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이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정 체계를 구축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김정일은 아버지의 어떤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의 유산을 받아먹을 게 없잖아요. 굶어 죽는 나라. 경제는 완전히 마비가 되고 그거를 지금 또 안고 가는데 민심을 끌어올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민심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일비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일비서를 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일의 위험 부담을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김정일이가 책임져야 되는데 위임 통치를 왜 하느냐 김정은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위임 통치를 한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이 모든 실패 경제적 실패 인민생활 파탄 이런 데서부터 책임을 들지려고 이렇게 위임을 해서 다 그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숙청해버리면 자기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의 민심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뭐 건강상의 문제는 난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건강상의 이유라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2인자를 드는 게 아니냐인데 그 2인자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대리인을 살짝 둬가지고 책임을 거기다가 떠넘기기 위한 지금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백두 혈통 아닌 누군가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그거야말로 이 위험 부담을 그 사람한테다가 뒤집어 씌워서 언제든지 그 사람을 숙청을 하면 자기는 거기서 완전히 피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어떤
그 문제에 그 책임을 씌워가지고 숙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네. 그런 거죠. 예. 아, 그 이 간부들 입장에서는 뭐 김 씨 반죄 붕괴는 원하지 않고 지금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만의 그 권력을 계속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 네네, 독일에서 실질적으로는 네네 독일과 그때 그 동유럽 국가가 붕괴될 때 그 권력 엘리트들이 이제 네네. 처지가 네네. 그렇게 되는 거를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생각은 갖고는 있을 거예요. 네네. 있겠지만 계속 자기네가 그 뭐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권력이 유지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여기서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그러면 제일 서기에 그 취임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인물이 누군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조영원 조영원 예 그 난 전지국 그 사무요 예, 예. 조영원 예, 예. 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 그 해외 정상회의 때도 가장 많이 수행하고 다녔었고 예. 그리고 그 과거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조영원 그다음에 네네네 조연준인가 또 네. 하나 있죠. 그 후보자 가운데서 조영원인 가능성이 제일 크다 조영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강한 자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그런 스타일이다. 예, 예,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저기 조영원 같은 거를 내세워 가지고 네. 김정은에게 쏟아지는 어떤 분노의 화살을 네, 네. 돌리는 거죠. 돌리는 네. 거. 네. 그러니까 북한 민심이 지금 아주 사납긴 한 거죠. 김정은에게 아주 그 만만치 않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그 이 1월 달에 그 새롭게 그 규정을 뭐 개정했을 때 그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군국주의 군국주의를 그 언급한 그 절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그 일본과의 대화를 하고 싶다는 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시각도 있는데 이 기자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도 뭐 군국주의라는 게 옛날 이야기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을 정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 저기 그 이산철 기자님 계시죠? 교수님 네. 이산철 교수님. 그 이산철 교수님은 아 그것이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일본에 대한. 네. 근데 어쨌든 네, 김정은은 네, 일본에 대해서 계속 대적이지는 않죠. 네네. 네. 엄마의 그 고향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동경심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본하고의 대화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가 일본하고의 그 대화는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고 뭐 일본에서는 납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주 그 납치 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기 과제. 때문에 네네네. 하기가 네. 어렵죠. 네. 그걸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요코다 메그미는 지금 살아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아 죽었다고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태라고 또 살아는 예, 죽지는 않았다. 예, 예.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많이 해서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이번에 그 서울 락스포 인권영화제에서 네. 그 납치라고 하는 영화를 네. 개막식 영화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했는데. 네, 네. 그 요코다 메그미에 네. 대한 얘기였거든요. 좀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 부모들이 평생을 그렇죠. 그 딸 하나 찾으려고 그렇게 네. 애를 쓰다가
정말 그 걔가 뭔 죄가 있어요? 그냥 끌려간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리고 한국 저기 문정권에서는 그런 그 당규약 개정에 대해서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적화 동의를 포기했다. 아, 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그 전 그 한국 정부 관계자는 그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예. 희망사항을 현실로. 네. 가문정권에서는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이렇게 그.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막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를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희망하는 것을 현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약간 과대망상처럼 네. 네. 현실을 진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답이 나오는데 근데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현실에 대입을 시키면 그건 뭐예요? 몽유병 환자지. 네. 뭐, 이 마키노 기자의 결론은 그러니까 김 씨 환조는 그래도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정훈 씨에 있어서는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이것 때문에 북한의 노선, 그러니까 외교 노선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그 정훈 씨를 이렇게 모셔놓은 것으로 지금 제재를 강화시키는 것이 그 북한 엘리트들의 손마음이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에 그러니까 그 지금 권력 기득권층들이 네네. 엘리트가 아니죠. 권력 기득권이죠. 기득권. 권력 기득권들이 김정은을 지금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네네. 이 기자의 네, 분석이네요.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외부의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빨리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저런 정말 지구상에 없는 저런 이상한 왕조 독재 체제는 끝장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많이 퍼져나가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게 그 김정은을 내세워서 붙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 나쁜 기득권들 그것들도 쳐내야 되죠. 네. 예. 뭐 김정은이가 그 절대적인 독재자가 아니라면 네. 예. 그 김정은에게 기생해서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해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허물지 않고 뭐 호화 사치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빨리 척결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상태에서 저게 완전히 전 불안정한 상태고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언제든지 저 북한의 그 나쁜 전 독재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칠지 모른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언제든지 흡수 하려고 하겠죠. 기회만 생기면은 뜻만 생기면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흡수라기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자기들의 그 떨마니들은 네. 이 정권에 네. 진입을 시켜서 네. 그 떨마니들로부터 이 돈 혈세 우리 국민의 혈세도 가져가고 네. 또 뭐 거기서 이제 계속 협박을 하면서 삥 뜯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를 하려고 네. 하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국민의 혈세가 왜 그런 날강도 도둑놈들한테 어이없이 쓰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자들이 국민, 자기네 그 인민을 먹여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자기들의 호화 사치를 위해서 네. 대한민국을 해코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해코지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국민이 좀 어이없이 억울하게 살상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네. 것이죠. 네, 그게 김정은이가 됐든 김정은에게 기생하는 어떤 그 기득권들이 됐든 시간에 북한에서는 비정상적인 네. 권력 체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끝장이 나야 됩니다. 네. 네. 아유, 또 있으신가요?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오늘 또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와타나베 미카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렇게 이제 심층적인 기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또 북한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정치권들은 김정은의 노예처럼 김정은의 하청업체나 김정은의 하명을 받은 어떤 그런 업자처럼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현실에다가 이렇게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정말 아전인수격의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 행동들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북한이 북한을 조체로 그냥 놔두면 북한의 저 쓰레기 저 북한은 쓰레기입니다. 저 쓰레기가 쓰나미가 돼서 대한민국을 덮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북한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유 저 북한 것들이 여기 내려오면 북한이 통일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워지지 않나.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의 저 쓰레기들을 빨리 처리해서 북한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놔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편점을 잘 수가 있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놓쳐서도 안 되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이런 일들에 정말 많은 관심 또 지지 격려 또 후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북한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우리 애청자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와타나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